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새로운 로드마스터 박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 모든 행사와 시작은 사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원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리더님이 계시는데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사장님, 헬로. 반갑습니다. 아, 마이크 전부 음소거 된 것 같은데요. 네, 다니엘 사장님 마이크가 음소거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연 사장님, 니하오. 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들 마이크 주시나요? 태국의 사이포투다 센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골의 파미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통역사분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니엘 사장님 혹시 통역 마이크가 되시나요? 아, 예, 이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장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열정을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탑 김효신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산탑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효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스피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전업주부로만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으면서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VOD로 회장님과 이성현 박사님, 여러 성공자들의 VOD로 회사 소개,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제품 설명 등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제품이 좋은데 싼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전에 알던 애터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럴 즈음 한국의 품질 좋은 건강식품을 찾던 몽골 지인 타미르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애터미를 전달했는데 그분이 몽골리안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단지 오토 소비만 할 생각이었고 또 그분도 그럴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알아갈수록 정말 흥미로웠고 또 이 사업을 안 하면 바보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또 몽골리안들의 그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간절함, 스폰서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후원으로 어떤 나라들보다도 짧은 시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그 노정구 단장님과 백성옥 총장님, 이항수 본부장님, 장하영 국장님과 함께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1700km를 마다않고 쉬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온다면 26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열정으로 많이 모여 있었고 또 그 스폰서님들의 그 빛과 소금 같은 강의가 열정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라고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진짜 글로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뜨거운 열정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네, 분당탑 소속 손연아 팀장님 모시고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연아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연아입니다. 저는 분당탑 소속이고요. 장혜성 본부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뜻깊은 게 제가 처음으로 통합조회에 참석한 지가 딱 1년이 되었어요. 네, 1년 전에 통합조회에서 스피치 결단을 하고 제가 전직이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카페라고 하면은 모두 이게 30대, 20대 뭐 여자들이 워너비 로망이잖아요. 근데 개인 카페를 했었는데 사실은 카페 사장으로서 그렇게 우아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진짜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이 장혜성 본부장님이랑 네, 저희 직속 스폰서님이 저희 카페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뒤에 꾸준한 관리 덕분에 제가 장혜란 총장님을 만나면서 아 이거는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이구나. 시스템 나중에는 저희가 시스템 소득보다 노동 소득보다는 시스템 소득이 저를 먹여 살리겠구나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요. 작년 9월 1일부터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카페를 제가 5년 동안 운영해오던 카페였어서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단골 손님도 계시고 그래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잘 모든 주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가 코로나 시국에 안 돼서 내놓은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카페보다 더 큰 비전을 애터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업이었던 카페를 내놓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정말 이게 이제는 카페를 9월 1일부터 전업으로 나오면서 카페에서는 단 1원의 수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하면서 정말 제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은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애터미에 투자하는 돈은 없잖아요. 하지만 투자하는 시간과 저희 성과 결과는 정비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회사 출근하는 것 마냥 진짜 출근하는 시간, 야근하는 시간 플러스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왔더니 제가 3월 달에는 팀장 도전에 성공하였는데요. 진짜 초기에 사업을 전업으로 어떻게 하시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많이 지인들을 정말 6년 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지인들도 다시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위의 친구들도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6년 전에 잠깐 얼굴만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전화로 연결을 해서 만나는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개인 지인을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하루에 적어서 2명, 3명씩 만나고 추가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겸업이 많으세요. 요즘은 이게 코로나 시국이 끝나기는 했지만 한 가지 일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오다 보니까 뭐 투잡, 엔잡러 이게 유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겸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그 겸업을 하시는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같이 애터미를 알리러 사업을 다니시고 제가 지금 거의 1년을 진행을 해오면서 제일 진짜 느낌이 컸던 거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짬짬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시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말 우리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분당탑에서 저는 제일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건 저희 분당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관학교로 제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전에는 애터미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없으시던 분이 진짜 소비자로만 계시던 분이 분당탑 사관학교 시스템에 참여를 한 뒤로 적극적으로 세일즈 마스터에도 도전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자로도 나와주시고 저번 주에는 제가 어록 공장에 갔었는데요. 정말 이 시스템의 힘, 이제는 본사에서 큰 무대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저 또한 열정을 받지만 그 자리에 또 그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그 파트너 사장님도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진짜 이게 진행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진짜 그 힘이 큰 결단을 내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다이어트 챌린지에 생각이 없으시던 분인데도 다이어트 챌린지도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한 앞으로 애터미 사업은 놓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부업이든 전업이든 정말 내 모든 시간과 정력을 여기에다가 전업처럼 쏟아야 된다는 거. 그 정력을 쏟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우리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임페리얼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꼭 정상에서 만나자고 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결의 결단이 빠른 만큼 진짜 1년 동안의 애터미 리더로 우뚝 서신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애터미에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시스템 소득을 받는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저희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요즘에도 활동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분당탑 소속 김미연 팀장님 계십니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장혜정 본부장님, 박문성 국장님, 문옥 국장님입니다. 저는 올케로부터 애터미를 정보를 전달받았는데요. 저희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10년 동안 중국어 가이드 일을 했어요. 네, 2년 동안 계속 거절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시작하니까 중국 관광객이 딱 끊기고 제가 실업을 당했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첫 세미나에서, 석세스 세미나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애터미 제품을 주문하고 써보니까 모든 제품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화장품을 많이 접해봤어요. 네, 유명한 화장품, 비싼 화장품 다 써봤는데 애터미보다 못하더라고요. 비싸기만 했지. 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전업으로 애터미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진행한 1년 뒤에 팀장 도전에 성공하고 오토 판매사에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애터미 선택한 것이 너무나 행운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이드 동료나 저희 친구들은 아직도 현장 그 일용직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간병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진짜 빅 비즈니스 제가 선택한 게 너무 행운입니다. 지금은 너무 즐겁고 신나게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부터 회사에서 주최하고 우리 분당탑에서 주최하는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솔선수범하면서 참석하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들이랑 같이 미팅에 참석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133을 진행하고 지금은 133이 아니라 한 153이 되는 것 같아요. 153, 133을 진행하고 파트너의 파트너, 소비자를 후속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 팩 활동, 그리고 에코아 실천 활동, 그리고 센터 초대 활동, 그리고 동영상 방을 운영해서 우리가 신규 사장님들 초대해서 동영상을 60편 완주하면은 센터로 초대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애터미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게 하고
그리고 저희 중국 파트너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동영상 방을, 위챗 방을 또 운영했어요. 거기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동영상 후기를 꾸준히 올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차에 저희 산하에서 판매사 유지 그리고 세미 판매사 도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드에 열심히 뛰시고 그리고 모든 도전 유지 도전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의 조직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모든 도전을 통해서 실무적인 거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화요일, 금요일마다 우리 박문성 국장님 집에서 홈미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규분들 많이 초대해서 피부 체험도 하고 염색도 하고 제품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가실 때는 화장품 체험용을 일주일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초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초대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또 이렇게 모든 형제 라인이나 스폰서나 그리고 파트너이 그리고 저는 팀장이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잘해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그리고 우리 9월에 저는 국장 도전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빠른 시일 안에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장님 우리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애터미 화이팅! 금단타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9월달 국장 꼭 승급하시라고 저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승급 도전 달성 스피치인데요. 6월달에도 열심히 네 저희 판매사에 도전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네. 머리탑 소속 김연숙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역탑에서 활동하고 있고, 유광란 팀장님, 임진우 국장님, 그다음에 노조인 부분부장님 산하에서 애터미를 지금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 전직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25년간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나름대로 저는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보람도 느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다고 이제 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애터미를 이제 처음 알게 된 동기는 남편으로부터인데요. 지금 아마 그 스폰서님으로 계시는 김용태 사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마 남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애터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별 반응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내가 또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보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며칠 전에 또 화장품을 들고 오더라고요. 발라보라고 느낌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화장품을 전달을 받고 이제 발라봤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용을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피부가 느껴지는 걸 좋아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을 또 이브닝 케어랑 해서 이렇게 제품을 늘려가면서 사용을 하는 중에 아 정말 좋구나. 명품 화장품을 그동안 제가 쓰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좋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제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딸들도 열심히 제그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고 딸들도 열심히 지금 사업에 참여해서
많이 엄마를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인데요. 저희 딸들 때문인데 저희가 사업을 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많이 이제 제가 그런 힘든 시간을 이제 지내고 있을 때 저희 딸들이 옆에서 많이 힘도 돼주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제가 힘을 얻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딸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딸들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거를 꼭 해결을 해줘야 되나 생각에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애터미를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고생하는 딸들을 위해서 꿈꾸는 삶을 내가 좀 그 꿈을 좀 이루어줘야 되겠다 현실로 그런 생각에 제가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딸들도 반대는 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친구들한테 제품도 전달하고 또 많이 그 애터미를 알리고 있는 그 딸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목표는 제가 4월 그 상반기에 세미 세일즈를 무사히 마쳤고 6월 달에 지금 상반기에 판매가 지금 도전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스폰서님 김영태 사장님이 또 열심히 지금 해주시고 우리 또 유강남 팀장님, 임진우 국장님, 노재훈 본부장님이 열심히 지금 저랑 같이 뛰고 있는데요. 저는 꼭 잘 마무리 할 거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제가 또 팀장으로 가는 게 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두 발로 열심히 뛰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현장에 진짜 너무 박수 소리가 네. 진짜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 사랑과 간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감동적으로 스피치 들은 것 같고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인 애터미의 이 제품을 가지고 든든한 팀워크로 꼭 이번 도전 꼭 성공하시라고 믿고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애터미에서는 마지막으로 성공을 하려면 성공자의 얘기랑 성공자의 노하우를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리역 탑, 네. 센터장님이신 우리 노재영 본부장님 모시고 우리 리더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재영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재영입니다. 잘 들려요? 내가 지금 체크가 잘 안 돼갖고.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분들 스피치 하셨는데요. 우리 뭐 김효진 사장님, 몽고, 하시느라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영수 본부장님 많이 들었는데 아마 처음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결실 맺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애터미 사업은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지금 애터미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할 일이 많죠. 국내에도 사실 아직 그 제품도 지금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해외는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손연아 팀장님이요. 우리 결단 대단하시네요. 그 카페, 잘 되는 또 카페에서 보시고 또 정확히 애터미 비전과 가치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지금 오리역탑에 우리 김면, 저기 또 분당탑에 김면 팀장님, 중국어 가이드 하셨던 분. 그러니까 저도 축복이지만, 우리 김면 그 팀장님도 축복인 것 같아요. 애터미 정확히 아셔갖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애터미를 알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김면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밖에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소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정확히 애터미를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그분 얘기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고. 또 우리 오리역탑의 우리 김현숙 우리 팀장님, 이번에 이제 판매자 도전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따님하고 또 같이 와 계세요. 따님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아마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신 분들은 물론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별 중요하지만은 제일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결국 간절한 분들이 성공을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특히 지금은 이제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좀 고생을 좀 했거든요. 코로나 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애터미하는데 좀 속도가 좀 덜 났던 것 같아요. 저들 저희 파트너 많은 사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리더로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나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이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또 애터미를 또 잘못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옥탑 같은 경우는 이제 줌 시스템을 했다가 거의 줌 시스템은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완전히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제 온라인 시스템은 이제 특히 오프라인을 할 수 없는 분들에서 특별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프라인에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오프라인 시스템에다 저희 같은 경우 다 초대를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을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한테 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사하고 하고 있는 시스템 있죠. 특히 오프라인 시스템, 각종 세미나라든가 또 본사에서 하는 특히 세미나죠. 또 석세스 세미나라든가 매저나 원데이 세미나, 또 부학과 세미나에 우리가 그거를 줌이나 유튜브로 좀 보는 거를 좀 지향하시고 현장에 가는 게 답이 아닌가 싶어요. 세미나에.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프라인을 샀을 때가 보면은 이 네트워크 사업, 애터미 사업이나 이런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니면 회사가 만들어 놓은 아자모리든 애터미 모래 결국 거기다 데리고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뭐 모래알처럼 거기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조직화를 해놓은 다음에 소비자가 됐던 사업자가 됐던 소비자인데 오프라인 통해서 우리가 아까 누구죠? 우리 그 김미연 사장님이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집에서 체험샵도 하고 그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결국은 회사가 만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소비자든 아니면은 여러분 사업자를 온라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애터미 사업은 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니까 각자를 그냥 거기다가 링크 시키면 되는지 알아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업적으로 공유가 커지는 게 아니고 단순 소비자로 공유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 사업적으로 그걸 조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를 결국 오프라인상에서 조직이 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데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과 같은 미팅도 하는 거고 오늘과 같은 이것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이제 다 이거를 오프라인상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각 센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제가 봐서는 이제 출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즉,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코로나는 특별한 상황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비연한 예를 들으면은 다른 직장 다니는 분들도 다 출근하죠. 전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해서 집에서 일을 했지만 재택 근무를 했지만 결국은 대면 사업을 하고 대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직장들은 다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우리가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각 센터에 출근하셔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랑방이라는 데서 우리가 만나면서 사업을 좀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방은 이제 애터미를 접점으로 해서 만나는 그 편한 적을 만나는 저 그 공간은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 사업을 크게 조직화시키는 경우는 결국 센터로 직결해야 되지 않나. 사랑방에서 만나서 또 유대관계를 갖는 건 맞는데 계속 사랑방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이 사업의 큰 비즈니스 등을 보지를 못할지 않을까. 그리고 초대를 또 사랑방에서만 초대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분이 사업을 규모를 보는 것도 사랑방 정도의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랑방을 통해서 여러분 대형 센터 그리고 큰 세미나까지 연결을 해야 그분의 애터미 사업에 진정한 가치를 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랑방도 좋지만은 결국은 여러분이 센터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큰 센터로 여러분이 모여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희 파트너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얻게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노동소득 오늘도 몇 분이 우리 카페 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효진 사장이 다 시스템 소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애터미에서 소득을 받게 해서 내가 시스템 갖는 의미는 뭘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 애터미 사업이 처음이 아니었고 저는 이제 미국 A사를 30대 중반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개념을 알고 했던 거예요.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진짜 단 한 번도 회사가 그 세미나를 참석 세미나라든가 어떤 미팅이라든가 어떤 애터미 내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제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얘기를 하죠. 로봇 기어사키가 책에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가? 뭐 거기에 뭐 시스템을 만들어라 아니면 시스템을 사라.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우리 영역은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내 시스템을 갖는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하라고 돼 있으면서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 내가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갖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서 내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은 뭐냐면은 그게 회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예요. 각종 세미나가 이미 그걸 회사는 얘기해죠. 박한규 회장님이 수없이 석세스 세미나에서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석세스 여기서 리더들이 뭐냐면은 애터미에서는 회장님이 얘기를 하죠. 애터미에서는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시스템이 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애터미가 만들어진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책에도 그러겠죠. 참여해서 내 시스템을 만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하고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애터미 시스템, 성공 시스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많은 파트너가 애터미 시스템에서 또 센터 시스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시스템을 갖는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없어요. 다른 회사는 내가 그거 개인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 와서 내가 청학시 이해한 거는 회사가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어디에 가니 시스템에 가니 못 가니 이제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내 시스템을 갖는다 이거죠. 그거를 회사가 몽골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고요. 유럽에 나가면 유럽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회사가 각종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계속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거를 내 시스템이 되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트워크 사업은 시스템 안에서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스폰서, 파트너.
또 뭘 같이 할까요? 하는 건 다 나와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걸 모르죠. 시스템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성공의 8단계 그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 해서 인생 시나리오 쓰라 그랬잖아요. 그게 계속 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은 아까 이제 133 하신 분들이 있죠. 133 하시는 게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에이코화죠. 에이코화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어렵다고도 보시면은 어려운 건 아니고 단순한 사업이에요. 물론 아는 과정까지만 알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행동하기가 사실 습관이 안 돼서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에이코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초창기에 대해 성공사를 들었잖아요. 애터미의 수당은 내가 단순한 일을 얼마나 많이 꾸준히 단순해요. 단순한 일을 꾸준히 지루하게 한 거에 대한 그 값이라고 얘기하더라. 그걸 누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하고 있냐. 그거를 지루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스템 참여해서 세미나를 듣고 또 동기부여를 받고 또 움직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시절이 왔죠. 사업할 시절이었는데 근데 벌써 여기 올해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반이 지난 시간이 지나가죠.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터미를 처음에 봤을 때 아직 이제 비전을 못 보이신 분들은 계속 시스템에 안내하면서 애터미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애터미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 그걸 초심을 잊지 말고 계속 지속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누구나 성공하는 사업은 그거 맞아요.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스템 안에서 계속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회사는 점점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줄 거고 지금이 다가 아니죠. 애터미를 제가 느껴왔던 바는 뭐냐면은 회사는 점점 더 우리 사업을 하게 좋게끔 계속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세미 판매사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계속 회사는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더 사업을 좋게끔 해줄 거란 얘기예요. 뭐 택배 시스템도 이제 더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처럼 신성 제품도 또 하게 될 거고 세미나장도 더 많이 열어줄 거고 세미나장은 이제 더 많이 열 겁니다. 오프라인 세미나장 계속 우리 사업은 회사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더 좋게 해줘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제사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계속하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런 미팅에 계속 들어오는 이유예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계속 그리고 유형의 사업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카페 사장님이 그걸 잘하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결단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세를 좀 갖추시고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꺼놓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죠. 물론 어떤 자기가 일을 하는 상황에서 꺼놓고 들어오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전업인데 시간을 내면서 전업인데도 어떤 분들은 센터에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조차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도 많아요. 그럼 무슨 차이냐?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하고 못하고는 모든 건 다 동일한 조건에 시작하는데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회사를 만나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제 처음엔 잘 보이죠.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의 이 정도 노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밖에 진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밖에 진짜 너무 상황이 힘든데 뭔가 할 바를 갈 필요 못한 분들이 너무 많죠. 어떤 걸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전과 가치를 여러분이 나눠주는 그런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지만 목요일 날부터 또 원데이 세미나들의 가급적이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절대 시스템인 애터미 세미나 현장에 다 가시기를 바라면서 제 오늘 당부 리더 메시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성공은 시스템 속에 있다. 끈질긴 열정과 네,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 스폰서 같이 끝까지 우리가
예, 꾸준히 에이코아하고 133을 하는 게 우리 애터미의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아마 모든 사장님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레일에는 공지사항인데 레일에는 저희가 진짜 우리 이제 네,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원데이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네, 센터 오로 공장에 바뀌든 식당도 그렇고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현장에 가셔서 이 원데이 세미나의 그 열기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공 구호 외치고 순서를 외치고 오늘 수요일 통합조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구호는 된다, 된다, 꼭 된다 하고 본인 이름 외치고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나 가족 본인 바꿔다. 성공 구호 준비.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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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